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두 번째 로직은 건데요. 뭐라고 말하지 근데? 왜 찍었지? 아무 말이나 아, 그 학교에서 집에서 쓴 실은 아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다고 막 그렇게 말해. 내가 네 소리 다 들렸거든. 일단 빨리 설명해! 쓰는 실내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져오다니 새로 산 거잖아. 아, 맞아. 새로 산 거지. 야 카메라맨. 야. 그 아 잠시만요. 저 카메라맨인데 제 저 실내화도 공유할 할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와.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응? 뭐가 있어? 혹시 잠시만. 아니 안에 말고 여기. 아 이건 괜찮은 거야. 야! 자 일단은 합시다. 네. 안 하고 뭐 하세요? 저 할 겁니다. 빨리 하세요. 빵남이 되셨나? 이렇게 생긴 이거 잘 찍혀요? 잘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피카츄. 뭐였냐? 그 실내화를 가져왔어요. 가져오다니 새로 산 거잖아. 많이 계속 들리 전화. 지연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라고 맨 마지막에 하렴. 아, 저 카메라맨인데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아 웃겨. 지연도 나를 이렇게 카메라맨 해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산 건 190이 했는데 이거 털이 너무 북숙해가지고. 아니야 북숙한 게 아니라 수북한 게 아니라 밑에 이 땅이 엄지가 불탈 것 같아. 야 일단 너 빨리 소개나 해. 내 것도 빨리 소개해야 하고. 알겠어. 그래서 2시 야 카메라맨 조용히 해. 카메라맨도 그래도 일단 말해. 말할 게 없어다니 실내화인 정신이 없다고. 자 수연이 실내화 한쪽 벗어. 벗어. 싫어. 왜 내가 벗어야 돼. 자 이렇게 생겼고요. 피카츄가 나. 자 뭐한 거냐? 또. 자 이제 내 실내화 소개해. 아 주황색 털이에요. 노란색 털도 있는데 그게 180밖에 안 남아서. 아니야. 예로 설명해. 피카츄가 있는 거로. 피카츄로 뭘 설명하지? 야 설명해. 털이 노란색이라고 막 그런 거로. 알겠어. 야 카메라맨. 알겠어. 오케이라고 했는데 안 보이겠지? 뭐지? 구멍이 뚫려있지 않고 이렇게 하해. 그 이유는 뭘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 털이 청장까지 달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오래 있는 거야. 신어봐야겠다. 190그가 좀 잘 맞을까? 좀 크면서도 난잔 좋더라고. 시연아 빨리 소개. 아이씨 욕 시청자들한테 욕쓴 시연이 구독과 좋아요 말고 싫어요 눌러주세요. 네 싫어요 눌러주세요. 싫어요가 아주 싫어요는 되게 싫어. 아무거나 전부 다 싫어. 야 나가자. 이 저 세상으로. 씨 잠시만요. 지금 영상 찍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수연아 너. 아 나 그러면 내 실내화 찍. 야 이거 좀 들어봐. 나 보이고 있니? 꼬쩍밖에 어 이제 좀 밝았네. 허리 쓰기. 가자. 집을 걸어요. 오 맛있겠다.
그러면은 맛있는 라면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어떡하지? 자, 그러면 우린 지금 밥을 먹어야 하니까 실내화 설명은 다음, 저의 실내화 설명은 다음 전에. 다음.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영상 찍는 사람이야? 자, 이제 제 친구, 제 카메라맨. 자, 그러면 다음 편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